지난주에 있어 이제 또 왔습니다. 저기 책방인가? 나중에 책방 한가 봐야 되겠네. 이 조용한 경기 소리만 들려야 할 정상인데. 우리 깡통아지랑 많이 열받은 것 같은데, 지금부터서. 자, 저는 올라갔다가, 꽃밭까지 올라갔다가, 책방이나 한가 봐야겠다. 저 안쪽에, 입구 쪽에, 마을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기가, 장영철이나 이제 동서님 집회하던 장소인데, 일시하던 장소인데. 아, 또 해운대 이모도 이어왔네. 아, 또 경원 아저씨 환경. 털이 원래 없나? 털 깎은 거야. 깎은 거지? 원래 짧은데. 깎거든요. 아, 시원하게 깎아. 아, 또 우리 저도 왔네. 아, 저도 이해하네. 이 자식은 원전 하나만 가지고 천천을 몰실시키고. 맞아요! 이해가 있어요. 사위꾼 재산 언제 몰수되노? 빨리 끝날 것 같냐? 빨리 선거 끝나야 재산이 어째 몰수될란가. 어? 이 운동. 뭐라고 저기 책방 짓는데 한가 보자. 내려간 입구입니다, 여기가. 저 밑엔 시끄럽네. 잔치국수 좋다고. 잔치국수 집 됐다. 영업 뭐 되나? 손님이 안 오는데. 아, 여기가 여기는 여 도서관 짓는가 봐. 도서관지만 앞에 집 다 뺏겠는데. 또 공사를 참 이렇게 났네. 이 집은 게 아는데 봐. 이 있나 보면. 아, 열 막아놨네. 공사하다가. 공사하다가 막은 거야, 이거. 이거 책방을 만드는 곳인 것 모양인데, 책방을 만들다가 일어났네.
기인사 유지. 근데 이거 뭐, 이거를 뭐 유곡도 갖다 가노? 응? 이 책방 공사하다가 이래 있네. 이거 무슨 유곡이 들어가노? 자, 평산 알레간 옆 정자입니다. 자, 문재인 사기꾼. 김대중 비자금 이것도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. 예? 이게 몇 년도였나? 월간조선에서 계속 추적하다가 13억 5천만 달러. 응? 13억 5천만 달러. 1억, 나 1조 얼마야? 1조 5천억. 1억 달러 수표는, 박사본이 지금 있잖아. 저도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데. 예? 이 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, 이러든지. 여당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하나 터뜨려야지. 터뜨려야 국민들이 좀 알게끔. 종편이고 뭐고 방송 안 본지 오래되시. 아예 뭐 방송이 아주 텔레비 자체를 안 켜버리니까. 어떤 함수는 뭐 이거 핸드폰으로 봐보마. 채널A나 이들 봐보마. 뭐 패널들 나와가지고 뭐 몇 명이네 쌓고. 거짓말 해서는 그걸 어떻게 그걸 보관잖아. 거짓말이 전파 타고 가가지고 그 국민들이 그걸 믿고 앉았으니까. 인근이 주가 조작했다 그러면 뭐 시민들이 주가 조작한 거로 잡아들. 예? 나올 게 뭐가 있겠나. 13개월 18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기소도 못한 거, 부르지도 못한 거. 문재인한테 물어보면 알까 이거. 검찰총장제 어느냐 그 놈하고. 파란 카드도 보니까 지금 뭐 정치인들 정당에서 붙이는 파란카드는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. 아무데나 붙일 수 있고 한 부착하면 2주 2주까지 부착할 수 있는 거라. 15일간 예? 그거 5분에 알았는데. 김건희 수사하라고 뭐 파란카드 붙었길래 열받아가지고 민주당사에 전화하니까,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, 그러고. 그 지역구 위원장으로 가서 붙었는데, 지역구는 아직 뭐, 그게 없더만. 사무실도 없고, 전화도 없더만. 그게 이제 법적으로 못 내게 돼 있는 모양이라. 지역구가 선거 때문에 낼 수 있는지. 그리고 저쪽에 담당 구청 담당자에 전화하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 내용. 알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아는데 가르쳐 주지는 못하겠다. 핸드폰 넘버를 못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개인정 보니까 뭐 가르쳐 줄 리도 없지. 그런 카드 앞에서 막 꽉 한번 질렀지. 이 새끼들 언제 설치할 때 한번 보면은 내가 그냥 안 들킨데. 설치할 때 내한테 한번 걸려야 되는데.
제일 지금 이 새끼 5대 범죄가 뭐야? 제일 큰 기질이 돼야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 새끼는 인기 다 마치버렸잖아. 유시민을 기소해놓고 임종석이부터 해가지고 울산시장 송철호 부정선거 직태인 바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드루킹도 다시 조사해야 되고 드루킹 댓글 김경수 2년 살거나가 될 일이 아니고 몸통을 재수사해야지. 지금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? 뭐 책방 이야기 사건을 보니까 이씨. 정수기 경선 가자 그러고 또 탈원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수주해 놓은 탈원전 때문에 증식 때문에 원주공사 완전 수포로 다 들어가 보자. 공사비가 얼마야? 공사비 1000조원 운영비 1000조원 합 2000조원 알았다. 야 이건 너무했는데 원전공사 수주가 수퍼로 들어갔는데 2000조가 날아갔는 게 아닌데 2000조 하면 삼성 같은 기업을 100개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배임죄로 엮어가 무조건 재산 몰수해야 돼. 내년 총선 4월달 총선 때 잘 해가지고 하여튼 가반 인사가 무조건 해야 돼. 해가지고 재산 몰수가 최우선이야. 공직자 50억 이상 배임죄 저지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네. 박근혜 대통령, 죄 없는 대통령은 전 재산을 몰수하듯이, 이거, 응? 감방에서 평생 살게 해야지. 재산 몰수하고 감방 가고, 이 평생 마을에서 살 게 아니라, 화음을 누릴 게 아니라, 응? 경호원 65명이나 갖다 놓고, 응? 열정한 시민들 폭행에 내쌌고, 죄 없는 국민을 폭행을 하고 앉았고 이 새끼다. 응? K-방역도 이거 완전 사기방역인데 이거 응? 이 사기방역도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밝혀야 되는데 심심이만 뭐 코로나 곧 종식된다 뭐 머지않아 종식된다 코로나 굵고 짧게 그러더만 새끼 응? 너무 새끼가 보고를 한 건지 코로나 굵고 짧게 응? 아이고 운동하러 나오셨네. 아 이제 책방 하는 데가 몇 평인지 압니까 대충? 예, 저 예? 아니 이거 좀 몇 평 안 되겠던데 요 밑에까지 하면 한 몇백 평 되겠네. 맞아요?
이 마을 사시면 모릅니까? 밑에까지 같은데 위에는 보면 뭐 지붕만 놔두고 다 뜯어놨네. 지금 언제까지 살 길라고 저 책방면도 놓고. 예? 예, 다 뜯어내고 지붕만 남아있네요. 근데 거리가 되나 지금? 지붕은 그대로 쓸 모양인데. 아이고, 말이 쓰시면서 관심 없으시네. 책방 짓는다는데 마을 사람도 모르네. 몇 평인지 다 뜯었냐고 그 역으로 물어보네. 야, 똥 청승산계도 922m 갔다 왔는데 또 이거 오늘 또 맑았네. 지금도 이제 끝나버렸나? 선생님 창자. 응? 그 차대는 거기 병우 선가 봐. 병우 양서도 안 되는겨. 저 우리 깡통 하자. 여기까지 와도 되는데. 이 마이크하고 이거는 뭐야? 위로 못 올라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위로 올라올까 싶잖아. 병원 나오네. 저 올라온다 가야 되겠다. 자, 건강하십시오. 예.